꿈꾸는 동화, 북마더, 책 읽어주는 엄마.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바보와 올랑쫄랑 푸두득. 옛날 어느 마을에 댕기머리 덜렁거리며 늘 웃고 다니는 바보 총각이 살았어요. 누가 와서 발로 냅다 정강이를 걷어차도 화를 내는 법이 없었죠. 부모가 방구들이 꺼져라 한숨을 쉬어대도 바보는 돌아앉아 히히 웃기만 했죠. 잎이 나도 웃고 꽃이 져도 웃고 바람이 불어도 웃고 비가 와도 웃고 바보는 그저 웃는 게 일이었어요. 단오날이 되었어요. 처녀들이 고운 치맛자락 펄럭이며 그네를 타는 날에 바보가 그네 타는 아랫마을 처녀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바보는 그 처녀만 따라다녔어요. 물 깃는 우물가에, 빨래하는 빨래터에 무작정 좋아라 졸졸 따라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처녀는 드디어 윗마을 바보 총각의 색시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녀와 바보 총각은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새신랑 아버지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고 새신랑 어머니는 얼쑤 얼쑤 장단을 맞췄죠. 바보에게 시집온 새색시는 그날로 가마솥도 반질반질, 노그릇도 반질반질 닦고 마당에는 쌀이 비질, 툇마루에는 걸레질을 했어요. 집 안팎이 반짝반짝 윤이 났어요. 시집 와준 것만도 고마운데 새아기 바지런한 것 좀 보세요. 바보의 부모는 며느리를 보면서 흐뭇했어요. 하루는 부모가 바보 아들을 불러앉혔어요. 얘야, 오늘은 처가 일 좀 다녀와야겠다. 장가 들고 장인 장모께 인사를 안 했으니 이 닭과 술을 가지고 장인 장모를 뵙고 오너라. 그럼 뵙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얘야, 조심, 또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서방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식구들은 바보 신랑이 걱정되어 문 앞까지 따라 나와 배웅해 주었어요. 바보는 노래노래 부르며 아랫마을로 떠났죠. 그러다 갑자기 가족들의 말이 생각났어요. 아, 불써 모두들 내게 조심하라고 했겠다. 바보 신랑은 노래를 뚝 그치더니 소리 높여 외쳤어요. 조심, 조심, 조심. 이렇게 말이에요. 바보 신랑은 조심만 계속 소리치다가 그만 보자기에 싼 닭과 술의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라?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리 생각해내려고 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보 신랑은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눈을 지그시 감고 걸었어요. 그러다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그 순간 술병에 담긴 술이 올랑쫄랑 흔들렸어요. 아, 알았다. 이건 올랑쫄랑이구나. 바보 신랑은 술병 목을 쓱 만지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올랑쫄랑, 올랑쫄랑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때 마침 소나무 아래 풀숲에서 꿩 한 마리가 푸두득 날아올랐어요. 그러자 바보 신랑은 닭을 툭 치며 말했어요. 옳지, 이건 푸두득이구나. 바보 신랑은 신이 나서 내달렸어요. 올랑쫄랑 푸두득, 올랑쫄랑 푸드득 이러면서 말이에요. 작은 시내를 건너 이윽고 처가에 닿았어요.
자네 왔는가? 사위를 본 장인과 장모가 반가워하며 대또를 딛고 마당으로 내려섰어요. 바보신랑은 술병과 달기 든 보따리를 높이 쳐들고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자, 이걸 보세요. 이건 올랑쫄랑이고 이건 푸드득이에요. 이제 올랑쫄랑과 푸드득을 보셨죠? 하더니 몸을 휙 돌려 가려고 했어요. 장인이 사위의 소맷자락을 끌어당겼어요. 여보게, 오자마자 돌아서다니 말이 되는가? 인사도 하고 얘기도 참 천천히 나누다 가게. 그러자 바보 신랑이 말했어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부모님께서 그러셨어요. 장인 장모께 올랑쫄랑이와 푸드득을 배라고요. 보여드렸으니 이제 전 가야 돼요. 글쎄, 바보 신랑은 뵙고 오라는 말을 보여주고 오라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바보 신랑은 술병과 닭보따리를 든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올랑쫄랑 푸드득, 올랑쫄랑 푸드득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니 뭐 어쩌겠어요. 장인 장모는 미워도 내 사위, 고와도 내 사위, 부모님은 바보라도 내 아들, 천치라도 내 아들, 색시는 잘나도 내 신랑, 못나도 내 신랑 이러면서 모두들 그냥 좋게 좋게 생각했더래요. 그래서 바보는 벙실벙실 웃으며 잘 살았답니다. 꿀 강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집은 가난해도 총각은 늘 밝은 얼굴이었죠. 그러나 설날이 다가오자 총각도 걱정이 되었어요. 차례를 지낼 음식을 장만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 어쩐담. 마침 어머니가 모시 한 피를 내놓았어요. 얘야, 장에 가서 이걸 팔아오너라. 모시는 금방 팔렸어요. 가벼운 걸음으로 집으로 가던 총각은 길에서 거지 아이 셋을 만났어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덜덜 떠는 아이들이 총각은 몹시 가여웠죠. 얘들아, 밥은 먹었니? 아니요. 그럼 날 따라오렴. 총각은 따뜻한 팥죽을 사주었어요. 다시 얼마쯤 가던 총각은 거지 노인 셋을 보았어요.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덜덜 떠는 노인들이 총각은 너무나 불쌍했죠. 식사는 하셨어요? 두 끼나 굶었어. 그럼 절 따라오세요. 총각은 뜨거운 국밥을 사드렸어요. 돈은 겨우 성냥 남았어요. 그때 총각의 눈에 아기를 업은 장사꾼 아주머니가 보였죠. 아기의 볼은 추위로 파랗게 얼어 있었어요. 아주머니, 이 나팔 얼마예요? 성냥만 주세요. 총각은 성냥을 주고 나팔을 사주었어요. 그나저나 돈을 다 써버렸으니 어머니께 뭐라고 하지? 총각은 차마 집으로 갈 수가 없어 남의 집 담밑에 쪼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만 잠이 들고 말았죠. 한밤중에 추워서 문득 잠이 깬 총각은 담장에서 뛰어내리려는 시커먼 그림자를 보았어요. 도둑이다! 놀란 총각은 나팔을 힘껏 불었어요. 도둑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죠. 보물들을 모두 팽개치고 말이에요. 마음씨 착한 총각은 보물들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러자 주인도 보답으로 보물의 반을 뚝 떼어주었어요. 총각은 그 보물로 부자가 되었대요. 하루는 총각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욕심쟁이 영감님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가르쳐 줄 수 있나? 응? 더 큰 부자이면서도 늘 욕심이 많은 영감님을 총각은 이번 기회에 놀려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다 이 나팔 덕분이에요. 죽은 사람을 향해 이 나팔을 불면 죽은 사람이 도로 살아나거든요. 오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큰 돈을 받은 게로군. 욕심쟁이 영감님이 나팔을 팔라고 자꾸 떼를 쓰자 총각은 천냥을 받고 나팔을 팔았어요. 영감님이 속은 줄 알면 펄펄 뛰겠지. 그러면 그땐 어떻게 할까? 총각은 좋은 꾀가 생각났어요. 그 길로 장에 가서 강아지를 한 마리 샀죠. 그러고는 하루 이틀 사흘 아무것도 안 먹이고 꿀만 먹였어요. 꿀만 먹은 강아지는 꿀똥을 쌌죠. 며칠 뒤 욕심쟁이 영감님이 달려왔어요. 이웃마을 상갓집에 찾아가서 나팔을 불다가 몰매만 맞고 쫓겨났대요. 이놈, 날 속였겠다. 내 돈 천냥을 빨리 내놓거라. 저런, 아마 나팔을 잘못 부셨던 게로군요. 돈은 돌려드릴 테니 우선 이거나 좀 드세요. 총각은 떡을 한 접시 내놓았어요. 그러고는 벽장에서 강아지를 꺼내왔죠. 자, 꿀강아지야, 맛있는 꿀 좀 다오. 총각이 배를 누르자 강아지는 꿀똥을 쌌어요. 총각은 떡에다 꿀똥을 바르더니 냠냠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영감님도 좀 잡숴보세요. 꿀이 아주 달콤하답니다. 몸에는 또 얼마나 좋다고요. 영감님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슬쩍 찍어 먹어보았더니 틀림없이 달콤한 꿀맛인 거예요. 세상에, 꿀을 누는 강아지가 다 있네. 영감님은 꿀강아지가 몹시 탐났어요. 이보게, 돈 천냥 대신 이 강아지를 주게. 안 될 말씀입니다. 좋아, 천냥을 더 얹어주겠네. 어떤가? 총각은 못 이기는 척 꿀강아지를 팔았어요. 꿀강아지를 가져간 영감님은 강아지한테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을 잔뜩 먹였어요. 꿀강아지야, 많이 먹어라. 실컷 먹고 꿀을 듬뿍 내놓아야 한다. 이틀 뒤 영감님은 생일잔치를 열었어요. 손님들에게 떡을 골고루 돌린 다음 잔뜩 먹어서 배가 빵빵해진 강아지를 안고 왔죠. 자, 꿀강아지야, 맛있는 꿀 좀 내놔라. 영감님은 강아지 배를 눌러 떡 접시마다 꿀똥을 조금씩 누게 했어요. 이게 바로 꿀이라네, 꿀. 어서들 먹어보게.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네. 몸에도 그렇게 좋다는구먼. 영감님은 떡에다 꿀똥을 듬뿍 찍어 덥석 베어물었어요. 손님들도 따라서 꿀똥을 찍어 먹었죠. 왜? 이게 뭐야? 이거 아, 개똥이잖아! 이런 몹쓸 사람이 있나?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분해. 욕심쟁이 영감님은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소문을 들은 총각이 영감님을 찾아왔죠. 죄송해요, 영감님. 많이 속상하셨죠? 돈 2천냥은 여기 있습니다. 속은 일을 생각하면 괘씸했지만 영감님은 꽤 많고 의젓한 총각이 볼수록 탐이 나는 거예요. 이보게, 내 사위가 되어주게. 그렇게 해주면 내 다시는 헛된 욕심 부리지 않겠네. 총각과 어머니는 영감님의 부탁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슬기롭고 의젓한 총각과 착하고 상냥한 처녀는 결혼해서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았대요. 물론 욕심쟁이 영감님도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대요. 천하장사 막둥이. 옛날 옛날에 막둥이라는 총각이 살았어요. 막둥이는 어찌나 힘이 센지 커다란 나무도 쑥쑥 뽑아 올리고 집채만한 바위도 번쩍 들어 올렸대요. 이골 저골 다니며 힘을 겨루어 봐도 막둥이를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 막둥이는 제 힘만 믿고 건들건들거리면서 멋대로 하고 다녔대요. 결국 친구들은 하나 둘 막둥이 곁을 떠났고 사람들도 슬슬 눈치만 보며 막둥이를 피해 다녔죠. 어느 날 막둥이는 생각했어요. 힘자랑은 이만하고 고향으로 돌아갈까? 털레털레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어서 둘레둘레 갸웃갸웃 쉴 곳을 찾았더니 너럭바위가 눈에 띄더래요. 막둥이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너럭바위에 몸을 뉘었죠. 깜빡 잠이 들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위쪽 등이 따끔따끔 하더니 아래쪽 등도 따끔따끔, 왼쪽 등도 따끔따끔, 오른쪽 등도 따끔따끔, 계속 등이 따끔거리는 거예요. 막둥이는 넓적한 손으로 등을 탁탁 쳐댔어요. 그래도 따끔따끔 간질간질 참을 수가 있어야죠. 에이, 이게 뭐야? 에이. 막둥이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저고리를 훌러덩벗어 샅샅이 훑어보았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조그맣고 새빨간 이란 놈이 발발발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벌레죠. 네 이놈 잘 만났다. 감히 천하장사인 나를 물어? 막둥이는 화가 나서 이를 잡아서는 바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돌멩이를 집어 이를 향해 내리쳤죠. 이제 죽었겠지? 막둥이가 우쭐대며 좋아하고 있는데 웬걸? 이놈의 이가 멀쩡하게 살아서 발발발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에? 아직도 안 죽었잖아. 막둥이는 약이 올라서 얼굴이 벌개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큰 바위 덩어리를 집어들어서 이를 향해 내리쳤죠. 이제는 진짜 죽었겠지? 그러면서 돌 부스러기를 헤쳐보니 웬걸?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란 놈이 아직도 살아서 발발발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둥이는 약이 바짝 올랐어요. 이놈, 이번에는 어림없다. 뜨거운 맛 좀 봐라. 막둥이는 식은 벌떡대며 집채만한 바위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고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서 이를 향해 내리쳤죠. 천둥 같은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면서 바위가 산산이 부서지고 구름 같은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어요. 이래도 안 죽었을라고? 막둥이는 헛기침을 하며 돌 부스러기를 헤쳐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이가 아직도 살아서 발발발발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둥이는 너무나 약이 올라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녀도 자기를 이긴 사람이 없었는데 조그만 이 하나 죽이지 못하다니 약이 오를 수밖에요. 막둥이가 씩씩대며 화를 참고 있을 때였어요. 웬 농부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죠. 이보시오, 거기서 뭘 하는 거요? 막둥이는 화를 벌컥 내며 소리쳤죠. 아, 보면 모르오. 이를 죽이려는 게지. 농부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아니, 그 조그만 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큰 바위를 던졌단 말이오?
모르면 잠자코나 계시오. 이놈이 어찌나 힘이 센지 이런 바위로도 끄떡없다오. 농부는 기가 막혀서 허허허허 웃음을 터뜨렸어요. 여보시오, 그 쓸데없는 일에 힘자랑을 하셨구려. 이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오. 자, 내가 하는 걸 잘 보시오. 농부는 돌부스러기 틈에서 이를 찾아내더니 바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를 꾹 눌러 죽였죠. 농부가 허허허 웃음을 흘리며 가버리자 막둥이는 넋이 나간 듯 멍하니 농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린 막둥이는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바위로도 죽이지 못한 이를 손톱으로 죽이다니.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쭐거리고 다녔으니. 막둥이는 그 길로 곧장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그야 그 뒤로는 제 힘만 믿고 우쭐대는 일 없이 착실하게 농사지으며 살았대요. 예쁜 색시 얻고 토끼 같은 자식 줄줄이 낳아서 잘 살았대요. 이상한 솥. 아주 먼 옛날이에요.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비는 하루 종일 책만 읽었대요. 그러니 집안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죠. 아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몰랐어요. 아내 혼자 일을 다 하니까 살림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아내는 들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이네. 이불을 널어놓았는데, 아휴. 아침에 나오면서 남편에게 부탁을 하긴 했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죠. 어느새 무지개가 뜨고 해가 돋았어요. 아내가 집에 와보니 이불이 푹 젖어있네요. 솜이불을 말리려면 며칠씩이나 걸릴 텐데. 세상에, 세상에. 아휴, 나도 이제는 못 참겠어요. 집에 있는 사람이 이불 하나를 못 챙겨요? 글은 그만 읽고 돈 좀 벌어와요. 아, 제 말이 안 들려요? 아내가 젖은 이불을 퍽퍽 치며 소리를 지르는 통에 선비는 할 수 없이 집을 나섰어요. 돈을 못 벌면 아예 들어올 생각도 말아요. 선비는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집을 나섰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무슨 좋은 수가 생기겠지. 선비는 중얼거리면서 계속 걸어갔어요. 꽃도 보고 새도 보면서 말이에요. 한참을 가다 보니 논에서 조그만 올챙이들이 꼼지락거리는 게 보였어요. 비가 오긴 했지만 워낙 가물었거든요. 저런, 논에 물이 없어서 올챙이들이 개구리도 못 대보고 죽겠구나. 걱정 말아라, 올챙이들아. 내가 도와줄게. 선비는 손으로 가만가만 올챙이들을 건져서 근처에 있는 연못에 놓아주었어요. 올챙이들은 신나서 꼬리를 꼬물꼬물 흔들며 헤엄을 쳤죠. 나무에 앉아있던 새들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올챙이들아, 잘 자라서 개구리가 되거라. 선비는 한참을 걸어서 큰 마을에 도착했어요. 돈을 벌겠다고 여러 가지 일을 했죠. 남의 논도 메어주고 밭도 갈아주고 집 짓는 일도 도왔죠. 하지만 선비는 워낙 일을 못해서요.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의 반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선비는 사람들을 따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나무 한 짐을 다 하고 산을 내려가는데 선비는 아직 지게에 반도 못 채웠지 뭐예요. 선비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 일을 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동안 아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차라리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일을 하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선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난번에 올챙이를 놓아준 연못가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 연못에서 개구리들이 폴짝폴짝 뛰어나오는 거예요. 개굴개굴, 개굴개굴. 아, 전에 내가 놓아준 올챙이들인가 보구나. 벌써 이렇게 자랐니? 그런데 개구리들이 달코다른 솥 하나를 끌고 나오지 뭐예요? 그러더니 그 솥을 선비의 발밑에 놓고 다시 퐁당퐁당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선비가 쌀이문을 여니까 아내가 마당을 쓸고 있네요. 그래, 나가서 돈을 벌어오랬더니 그깟 달아빠진 솥이나 주워가지고 와요. 그래도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야 낫지 뭘 그러오. 그나저나 밥이나 좀 주구려. 배가 고파 눈이 핑핑 돌 지경이라고. 밥이 어디 있어요? 겨우 이 쌀 한 톨 뿐이라고요. 그럼 그걸로라도 밥을 지어주구려. 주워온 솥에 달랑 쌀 한 톨을 넣었지만 그래도 불을 떼니까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아이고 배고파. 아유, 쌀 한 톨 밥이라도 빨리 주세요. 알았어요, 못난 양반. 쌀 한 톨로 배불리 잡수시구려. 선비는 배가 너무 고파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솥뚜껑을 열었어요. 에? 이게 웬일이오? 분명히 쌀 한 톨로 밥을 지었는데 기름진 밥이 한 솥 가득하네. 아이고 머니나, 쌀 한 톨이 열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밥이 되었어요. 맞아요. 개구리들이 은혜를 갚으려고 선비에게 신비한 솥을 주고 간 거예요. 선비는 그 솥 덕분에 잘 먹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여보, 이리 와보세요. 엽전 하나를 넣고 끓였더니 솥에 엽전이 가득 찼어요. 정말 신기한 솥이구려. 선비도 아내도 입이 함지방만큼 벌어졌어요. 선비네는 그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뭐든지 하나만 넣고 끓이면 솥에 가득 찼거든요. 달걀 하나를 넣고 끓여도 달걀이 한 솥 가득하고 금반지 하나를 넣고 끓여도 금반지가 한 솥 가득한 거예요. 오늘도 선비와 아내는 뭔가를 넣고 자꾸 끓이네요. 솥에 무엇을 넣고 끓이길래 속닥속닥 귓속말로 소근거릴까요? 선비네는 이제 없는 게 없어요. 그래도 선비의 아내는 너무나 신기해서 자꾸 이것저것 넣고 끓였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끓였어요. 날이면 날마다 쉬지 않고 끓였죠. 그러니 아무리 신기한 솥이라도 어디 견디겠어요? 어머나! 아침밥을 지으려고 부엌으로 나온 아내는 너무 놀라서 그만 주저앉아 버렸죠. 글쎄, 솥이 그만 녹아버린 거예요. 뭐든지 적당해야겠죠? 소나기의 유래. 아주 먼 옛날이었어요. 어떤 스님 한 분이 똑똑똑 목탁을 두드리며 동량을 다녔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 보니 어느새 바람이 쌀로 가득 찼죠. 이제는 절로 돌아가야겠군. 스님은 쌀이 든 바람을 짊어지고 마을을 빠져나왔어요. 무더운 여름 한낮이라 땀이 줄줄 흘렀죠. 한참을 가고 있는데
작은 언덕이 보였어요. 마침 그 언덕에 큰 나무 한 그루가 넓게 그늘을 드리우고 있지 뭐예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야겠구나. 거참 시원하다. 나무 관세음보살. 스님은 그늘에 바랑을 내려놓고 땀을 닦았어요. 스님이 쉬는 언덕에서 그리 멀지 않은 논에 농부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논 주변의 풀밭에서는 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더위에 지쳤는지 소도 그만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질겅질겅 되새김질을 시작했어요. 여보시오, 농부 양반. 스님이 부르는 소리에 농부는 잠시 허리를 폈어요. 나를 불렀소? 왜 그러시오? 더운데 여기 나와 좀 쉬었다 하시지요. 풀을 뜯던 소마저 앉아 쉬지 않소. 농부는 일손을 멈추고 스님이 쉬고 있는 나무 그늘로 왔어요. 스님과 농부는 나란히 앉아 바짝 말라가고 있는 들판을 바라보았어요. 곡식이 무럭무럭 자랄 땐데 비가 오지 않아서 큰일이에요. 날이 이렇게 가물어서야 원. 농부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들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자 스님이 입고 있던 장삼을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걱정 마시오. 해지기 전에 비가 내릴 테니. 그러자 농부는 스님과 하늘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스님은 농담도 잘하시네요. 농부는 스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농담이라니요.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러십니까? 두고 보시오. 곧 비가 올 겁니다. 스님과 농부는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우겨댔죠. 그럼 어디 누구 말이 맞는지 내기를 합시다. 농부가 큰 소리치며 말했어요. 그럽시다. 스님 말이 맞으면 제가 저 소를 드릴게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기 때문에 농부는 도저히 비가 온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를 네 개 걸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길 자신이 있었겠죠. 저는 가진 것이라곤 오늘 종일 동량 한 쌀밖에 없으니 이 쌀을 드리기로 하지요. 좋습니다, 스님. 스님은 스님대로 오랜 경험으로 보아 곧 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하루 종일 힘들게 동량한 쌀을 네 개 걸었던 거예요. 농부는 다시 논으로 돌아가 일을 했어요. 쌀 한 마리 공짜로 생기겠는걸? 농부는 좋아서 노래가 절로 나왔죠. 스님은 나무 밑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다가 시원한 그늘에서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구름 한 점 없이 맑던 하늘에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먹구름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금방 장대 같은 빗줄기가 마구 쏟아지지 뭐예요? 와, 비가 오신다. 얼씨구 좋다. 비가 오신다. 농부는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논두렁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죠. 농부는 자기가 내기에서 졌다는 것도 잊어버렸나 봐요. 내기도 내기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 농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농부는 싱글벙글 웃으며 나무 밑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젖은 손으로 스님의 손을 덥석 잡았죠.
스님, 참으로 용하십니다. 맑은 날에 갑자기 비가 올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농부는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입고 있는 옷을 만져보고 짐작한 것이죠. 옷을 만져보고 아셨다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 곳을 동량하러 다니기 때문에 늘 옷이 땀에 젖어 있어요. 땀이 마르면서 소금기가 남는데 거기에 물기가 닿으면 눅눅해지거든요. 아까 장삼을 만져보니 몹시 눅눅하더군요. 공기 속에 물기가 많으니 곧 비가 올 것이라 생각했죠. 내기에 졌으니 이제 농부는 꼼짝없이 소를 내놓게 되었죠. 농부는 울상이 된 얼굴로 스님에게 소 곱비를 건넸어요. 스님, 약속대로 소를 드리겠습니다. 어서 몰고 가십시오. 고맙소이다. 스님은 소 곱비를 잡았어요. 어느새 빗줄기도 뚝 그치고 하늘은 거짓말처럼 다시 새파랗게 맑아졌어요. 소를 잃은 농부는 몹시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섰죠. 이때 스님이 농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 소를 도로 드리겠소. 아니, 소를 도로 주시다뇨? 우리야 소가 아무 쓸모 없지만 농부님들에게는 소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소. 도로 드릴 테니 올해 농사를 잘 지으시오.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은 웃는 얼굴로 농부를 바라보다 바랑을 지고 훌쩍 떠났어요.